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이대근 칼럼입니다. 제목은 박 대통령과 치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게 보통 사람들의 오랜 믿음이었다. 끌려다니기보다 맺고 끊을 줄 알았다.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풀어갔고 꼬일수록 원칙을 지켰다. 임기 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지 않았다. 대선 개입 시비에 맞대응한다고 전공로 종교조를 걸고 넘어지는 그런 치사한 정치 보복은 생각할 수 없었다. 여당을 야당 향해 언제든 주워 던질 수 있는 돌멩이 취급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이제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국면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지 못한 뒤엔 더욱 그렇다. 야당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었겠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다. 정치 갈등을 연내 매듭지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야당에 양보하지 않겠다. 야당이 먼저 물러서지 않으면 끝까지 가겠다고 결심한 걸까? 제발 아니길 빈다. 같은 장면을 9개월간 수없이 되풀이해서 보느라 물렸다. 지겹다. 야당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한다. 엎어치나 매치나 대통령은 박근혜다. 박 대통령, 이긴 것으로 하고 끝내면 어떨까? 솔직히 야당도 지쳐 보인다. 야당의 반박 투쟁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은 생각 아닌가? 물론 박 대통령이 연장전을 하겠다면 할 수는 있다. 지금까지 가동해본 공안 통치는 꽤 잘 작동했다. 청와대와 손발도 잘 맞았고 정치 상황에 맞춰 적시 대처하는 능력도 있다. 전국을 불안하게 하는 점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시민들도 웬만큼 단련됐으니 곧 익숙해질 것이다. 지지율도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박 대통령은 표적으로 찍은 대상을 깨뜨릴 때마다 가슴속 깊이 카타르시스를 맛보거나 자신만의 최고 권력임을 온몸으로 느끼며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대신 싸움 말고는 다른 능력이 없다는 평판을 얻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아버지를 닮았다는 이야기도 들을 것이다. 그건 각오해야 한다. 누구도 그런 통치를 인간 본능에 충실한 권력의 작용으로 여기지 한 나라를 책임진 자의 고뇌가 담긴 국가 경영이라고 평가해 주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겨우 그것 하자고 대통령 했을까 싶다. 사실 그동안 드러난 것이 박 대통령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미련을 떨치기 어렵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다른 능력, 다른 면모가 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박 대통령, 창밖으로 눈을 돌려 추위에 떨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대선 때 박 후보가 서민 잘 살게 해줄 거라는 믿음으로 꾹꾹 눌러 찍은 그들. 박 후보 손 한번 잡고 싶어 했던 그들의 애타는 심정이 무엇이었겠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기 바란다. 서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선거 때의 의례적 약속은 아니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설마 기득권 측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려 집권했겠는가? 그게 아니라면 부자들이 돈을 더 벌 때까지, 넘쳐 흐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지금까지 기다렸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딸이 대통령이 되어 자기들의 가난을 구제해 줄 거라 믿고 기다렸다. 이제는 분배해야 한다. 더 기다리라는 건 너무 잔인하다. 박 대통령, 복지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재원 부족에 직면한 정부는 복지 후퇴를 하고 있다. 이건 박 대통령 혼자 비난받을 일도 홀로 감당할 일도 아니다. 야당이 집권했을 때도 못한 일이다. 시간제 일자리, 통상임금, 무상보육, 고령화 대책 모두 여야, 시민사회, 노조가 함께 머리 맞대야 풀 수 있는 문제다.
대선 시비의 늪에서는 적으로 보이지만 국정 비전인 국민 행복의 시선으로는 모두가 협력 대상자다. 노조의 등을 돌리는 것은 박 대통령이 10년 만에 노사정의에 참석해 관심을 표명한 취지와도 어긋난다. 박 대통령은 향후 20년, 30년 복지사회의 기틀을 놓을 수 있는 딱 그 지점에서 집권하고 있다. 선택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난제인 복지 문제를 푼 지도자로 남을 건가? 대결 정치의 상징으로 기억될 건가? 박 대통령, 공안기관은 무장 해제하고 새누리당에는 운신할 공간을 줘야 한다. 집권당을 대통령이 주는 먹이를 보고 달려드는 굶주린 늑대 취급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국회에 던진 한마디에 여당이 국정원 개혁특위를 수용하는 건 여당 위신을 세워준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다. 꽁 잡는 게 매라고 했다. 여당은 야당과 갈등하면서도 타협하고 설득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여당이 정치력을 믿고 맡겨라. 그리고 국정 방향을 바꿔라. 그걸 할 사람은 박 대통령뿐이다. 여기서 멈추고 숙고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영국 왕립수의대는 지난 6월 네이처에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치타의 사냥 능력을 조사한 논문을 실은 적이 있다. 치타는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 사냥 때 최고 승력을 내지 않았다. 그 절반이었다. 대신 가속도, 감속도가 뛰어났다. 특히 감속도가 높을 때 사냥 성공률이 높았다. 한마디로 치타가 최고 사냥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앞으로 내달리는 속도가 아니라 순간 감속력, 신속한 방향 전환, 순간 정지 능력이었다. 이대근이었습니다.